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사건, 운전자가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사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사고 이틀 뒤 경찰에 나타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불법 주차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.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. 만약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도망가 버리면 처벌, 피할 수 있는 걸까요?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 이 속설, 원조가 있습니다. 확실히 음주운전 안 하실 거예요. 소리를 못 드신다고 당시 검찰은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지만 달아났다가 21시간 뒤에야 나타났다고 봤습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47%로 추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. 법원은 이 공식의 신빙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한 사례 없다고만 할 수 없는데요. 지난 2016년 가수 강희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11시간 뒤에야 경찰에 나타났습니다.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.157%로 추산돼 처벌받았습니다. 주변인의 진술과 CCTV로 음주 여부가 확인이 되면 처벌을 고려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사고 후 12시간이 지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유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비교적 빨리 음주 측정이 되고 자백 등 보강 증거를 갖췄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건데요. 특히 음주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또 상해나 사망 사고일 경우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상 패키맨이었습니다.